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의미를 모르며 지나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중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 보신 적 있으십니까? 海の上に浮いている氷山見たことありますか? 바로 이런 겁니다. こういうものなんですね. 그런데 이 거대한 빙산 중에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巨大な 氷山の中に目に見えるものはごく一部分です. 이 바다의 수면 위에 떠 있는 이 빙산은 이 실제 빙산의 10분의 1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중에 떠있는 쇼장은 실제의 10분의 1ぐらいしかないんですね. 그러니까 90%가 숨겨져서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90%가 水面下の中に隠されて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ですから海に浮いてる目に見えるところによって 그 빙산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큰 착오를 불러올 따름입니다. 大きな氷山すべてを理解できると思うのはそれは過ちを犯してしまうことになるんです. 실제로 이렇게 빙산을 눈으로 판단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氷山을 눈에 보이는 부분だけを 판단して 착오를 起こ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빙산을 방심하다가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수면가에ある 작은 氷山을 타시테 기를 緩めて しまって 착오를起こして 船가 침몰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 이렇게 사람이 착오하는 착오 사람에게 생기는 착오는 빙산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このような過ちを犯してしまうことは氷山に対することだけ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는데요. 人生の中にはたくさんのことを経験します. 그 일들 중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その中に目に見えるものによるよりも目に見えないものによるものが多くあります.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しかし大事なことは私たち目には見えない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눈이 見えない ものを 見ることのできる目があるかどうか これがとても重要なんです.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皆さんもし目に見えるものが全てだと思って生きるならば 우리 인생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それも人生の中で失敗を繰り返して暮らすことになるでしょう.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ですから目に見えないものを見ることのできる目が必要なわけです. 그래야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その目があってこそ正しい判断を下す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우리가 또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また人生を正しく歩むことができるからなんです.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은데 皆さんこの世の中にも目に見えないものがあるんですが 영적인 것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내적인 것은 나오사라는 것도 난데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の中には目に見えない、また理解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 하지만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아야 됩니다. しかし目に見えない、理解できない、それを見ることができ、また悟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そういうことを神様が私たちに望んでおられるからなんです.
즉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神様は目に見えないもの、そして理解できないものを通して私たちに信仰を求めておられるからなんです。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にも まさにそのようなことがありました。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という 지역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얻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스미야스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서 야세치대아르 가나안의 땅에 이끼나사 또 메사레타 와키데스. 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메시오키트 아브라함은 손도가를 하나레테 하란 という 도코로니 츠키마시타. 그저 그곳에서 그곳은 갈대아 우르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소코와 갈대아 우르 요리와 오토테른데스가 소레데모 스미야스이 도코로데와 아리마시타. 그곳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습니다. そこで家族とともに住み着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 하지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しかしまた神様から呼ばれて、迦南の地に向かって旅立出かけていったんです。 보통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 좀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죠. 普通飛行士はもっと良い環境へと移すことを望むんですね。 살기 좋고 편한 곳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住みやすい、暮らしやすいところへ普通飛行士するわけです。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기 더 힘든 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시카시 카미사마와 아브라함을 모토 스미니쿠이 도코로니 메시타 와케데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야, 우리와 카미사마는 미고코로데와 나이미타이. 마귀의 생각은 떠나라가 떠나라가 떠나가라. 그래는 어머야, 대대이케, 대대이케, 또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못다리스를까만시리마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このような 하나님의 미고토바니 충중시테 이케마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카시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니 충중시테 알메고토 데키루 이유가 헤브리비테노 테가미 11쇼 니와 카에타 아리마스. 신코니요테 아브라함은 소족 자산 토시테 우케도루 베키 치니 테테 이케 토노 메시오 우케타 도키 これに従いどこに行くのかを知らないで徹底行きました。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どこへ行くべきかはっきり知らなかったんですね。 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しかし神様がくださる地だということは信じていました。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そのような信仰があったがゆえに目に見えないものを見ることがアブラハムはできたわけです。 살기 좋은 도시, 평안한 그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住みやすい、暮らしやすい 心落ち着くそのふるさとを離れ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 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また、モリア山で、イサクを全焼の生贄として捧げる時も同じなんです。 이삭은 100세에 얻은 정말 소중한 아들입니다. イサクは100歳に与えられたとても大切な息子でありました。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しかし神様はその愛する一人子を 전소의 기념으로서 사사게나사이또 오셨다わけです.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오위나르 민족을 낳으 또 약속의 言葉を 아타에테 くださったんですね.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나노니 전소의 기념으로서 사사게나사이という 言葉は 理解できない 言葉でありました.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言葉に ならない 命令だったんです.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시카시 아브라함은 소노요나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니 충중시테 3일 미치노리노 도코로 무스코토 이쇼니 데카케마시타.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세기 22장 4절에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가나타니 비에타 또 가있다 아리마스.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브라함은 도유 오모이데 믿대 있단 데시오까? 분명히 아브라함 앞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타시카니 메뉴 우스루 소노 조쿄와 요쿠 나카타토 오모이마스. 한숨이 나오고 걱정의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타메 이키요 스키 심파이 스루 소노 요나 고코로 갓테 모카시쿠 나이 조쿄데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스를 와갖고 전쟁의 기능을 통해 사사게라케바나나이 리카이노 데키나이 것도 시나케레바 나나나이 까라나데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바라고 믿었습니다. 시카시 아브라함은 손에나 도코로데모 나오모 노조미에 도코로니 노조미에 다이테 신짓단데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中でも 見えない 理解できない そういうことがあるでしょう. 그때 우리도 바라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その時だとこそ 望みを 抱いて 信じなければ ならないのです. 미국에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메리카니 제프 핸더슨 という 人가 います.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가난한 흑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로스의 마주시 국진의 시민가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책도 썼습니다. 노진이 고노요나 아카시홍모 가이탄데스네. 어머니 이혼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리콘시타 소노 오카상노 모토니 소다테라레마시타. 그는 일찍 그 마약 밀매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야쿠모 마약노 미츠바이노 세카이니 아시오 후미레루 고토니 나리마시타. 근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24살 때에 마약 밀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저 24살이 마약 밀매의 낙가에 경찰에 捕まって 시마이마스. 그때 그는 19년 7개월의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노도키니 난토 19년 7개월의 케이오 이와타사레테 게무쇼니 하이루 고토니 나리마시다.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무쇼니 하이라레 도키니 뭐 와타시노 친세야 오시마이다 또 오모타 소데스.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설거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게무쇼데 이치방 히토비토가 이야가루 사라노 와라이고토 쓰르고토니 나리마시다. 하루에 8시간씩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치니치 8시간모 사라라이오 시나케레바 나리마생 데시다. 1600명분의 그 설거지를 늘 했습니다. 1600명분노 사라라이오 시나케레바 나라나갔다노데스. 그에게는 미래 아니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르님은 미래에 대해서 뭐 스코시는 노조미난가 미에마생 데시다.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다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카시 소노나라카 후쿠잉오 키이테 예이사마니 대하우 고토니 나리마스. 소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뭐 지보토와 마따쿠 비에나이 게무쇼노 나카니 도지코메라레테 있다노니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씩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예사마니 대하테카라 스코시즈스 노조미오 이다쿠 요니 났단데스. 설거지를 하는데 요리에 관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사라이노 나카데 요리니 메자메르 요니 나리마스. 그래서 몰래 사람의 어깨 너머로 이렇게 음식을 배웠습니다. そして 盗み目を 知って 料理することを 学ぶようになります. 소망이 조금씩 보이니까 억지로 하던 일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それで 노조미가 이다쿠 요니나리 노조미가 되기たので 이야이야 시나가라 시고토모 미지카라 스순데 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 그리고 감옥 생활 10년 만에 정말 수감 생활을 잘해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そして 게임쇼의 10년目に 보안슈트として 釈放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런데 범죄자로 흑인이란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しかし 국구진 젠카 샤という 미본として 社会生活するのは大変なことでした. 하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しかし 彼には 기보가 왔단です. 그래서 교도소에서 갈고 닦은 솜씨로 음식점 이 접시 닦기 일을 시작합니다. それで 게임쇼で 身につけた 경험을 이용해 레스토랑에서 사라라이를 하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서 몇 년 만에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일생을 하다라이 때 몇 년 만에 나때와 요리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음식 평가회에서 주는 최고 요리사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요리 교회에 아타에라레르 유슈 셰프 요리총을 주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호텔의 주방장으로 이렇게 초빙이 되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나 이곳간 호텔에 招かれて 요리인으로서 働くことになりました.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면 이 벨라지오라는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라스베가스에 行きますと 세계일류의 벨라지오 という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은 세계 최고급 호텔입니다. 세계일류의 호텔ですね. 그런 나중에 이 호텔에 흑인 최초로 총주방장이 됩니다. 이제 この 호텔의 흑인 としての 최초의 요리총이 나ります. 그는 감옥에 있었을 때 정말 앞이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을 때는 마스타키가 면사가 미에나이 그라이 조크였던데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카시 카레와 지분과 감옥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다. 또 이것도니 기지키마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만 신지를 신권이었대 요즘에 이다키 신권을 못해 아무것도이 났던데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또 성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만카르의 축복, 성공스러운 인생을 이끌 것도가 되기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리 미나상,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심을 아까니와 면이 미에나이 理解できないことがたくさん起きてくるでしょう.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目に見えない理解できない御言葉を御言葉が与えられる時もあるでしょう.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神様は時には目に見えない荒野へと私たちを導く時があるんです. 풍성한 삶에서 힘든 삶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豊かな人生で 困難な試練のような人生へと導く時があるんです.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눈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しかし神様がそう導くのは私たちの信仰の目を開かせるためなんです.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神様だけを見つめ信仰を持って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ためなんです.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 神様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から 離れなさい と 오시셨다 것도.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 요셉이 그 교대자들한테 노예로서 売られて 심었다 것도.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을 받게 됩니다. 맞다. 신권의 선지자들과 성경을 읽으면 理解できない そういう いろんな その環境に置かれることがありま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皆さん、私たちの人生も同じなんです.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私たちの目の前には見えないものがたくさんあります.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しかし神様の御言葉があり導きが私たちにあるなら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私たちの目には見えない理解できないことであろうとも,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私たちは信仰を持って歩むべきであ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信仰を持って歩むときに神様の御心が見えるんです.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信仰を持って歩むときに道が開かれ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信仰を持って歩むときに理解できないことであるとも,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神様の御言葉通りに実現され、なされること、目に見えるように形にな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요즘에 이다이때 신권을 持って神様の御心をなし,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神様の栄光を表す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